하세요 이러면 이제 노래가 나오고 네. 다 됐으면 뽀꾸 뽀꾸 이러면 나오고 진짜 300kg 3, 400kg 샀어요? 20kg 가지고 두 달 먹더라 출발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자 고영옥 이모가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시라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자 고땡땡입니다 네 오늘 땡땡이 누나가 또 출연했어요 네 아유 그럼요 우리만은 이제 평생 예, 강정 텔레비전 문 닫을 때까지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모가 안 나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네. 정말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열심히 내가 뛰어야 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하나원에 있을 때 무슨 주위 사람들이 나가면 이거부터 하겠다 뭐 300kg 400kg 나가면 쌀을 사놓겠다고 다짐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한 방에 한 네. 12명씩 있었거든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직행이 돼가지고 잘 모르잖아 예예예 네, 네, 네. 이게 뭐 난 또 더구나 이게 한국에 대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네. 것도 더구나 또 네. 보지 못했을까 아유 아무것도 모르지. 뭐지? 완전 깜깜이지 않아. 그래해가 진짜 저기서 뭐 쌀밥을 뭐 그렇게 그런 게 먹었겠나. 그렇지. 진짜 쌀은 정말 옥수수밥도 먹는 사람이 뭐 잘 사는 사람이고 그래했는데 사람들이 또 뭐 북한에서 배급 주냐고 그런 거. 배급을 안 준다고 이제 해마다 있지. 배급을 준다고 강요는 해. 거짓말만 하지. 응. 강요는 해. 그래가지고 아휴 배급소에 쌀이 넘쳐나야 10월 1일부터 배급을 주지. 배급소가 텅텅 비었는데 어디서 배급을 그러니까. 줘. 그러니까. 그래가 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해마다 배급을 준다고 이야기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 사람이 속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네. 그 우리 70살 먹은 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이제 나가면 쌀 300kg 사기요 이러는 거. 그래서 한 400kg는 사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무 놀라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 그냥 이리 했는데 진짜 300kg 300kg 샀어요? 20kg 가지고 두 달 먹더라. 동사무소에다가 있잖아 주문하니까 네. 20kg짜리 주더라. 식구 셋이니까 예. 라면도 한 박스씩 주잖아. 네. 근데 아유, 우리 딸도 나오니까 라면밖에 안 먹대. 라면이 맛있다고? 뭐 그게 그리 맛있냐 이러면 맛있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는 저녁에는 둘이서 이제 계란까지 탁 두드려가지고 이제 뭐 정신 없게 먹는 거야. 완전 맛있지. 저도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죠. 그게 20kg짜리 쌀 있잖아. 사무소에서 1년을 공급해 주더라고. 그래서 쌀 1kg 구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아유 정말 구정 추석에나 조상한테 쌀밥 뜬다고 그냥 500g 맞아요. 많이 사면 1kg고 그렇지 조금 돈 되면 한 1, 2kg 사서 떡이나 조금 해놓고 그랬잖아 그게 다였는데 그래 했는데 우리 이제 중기 엄마가 여기 하면은 맛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건 맛이 꼬꾸로 그거는 지금 느끼를 못 받았어요 놀란 게 밥가마도 이가마에 하면 맛있고 저가마에 하면 맛이 없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알았어. 우린 저기서 그 전기밥솥 자체도 못 써봤잖아. 그치, 중국에서 뭐 넘어온 게 있다고 했는데 써봤어야 알지. 그렇지. 뭐 이따 한들 전기가 와서 그러니까, 쓰지. 예. 전기가 안 오니까 못 쓰잖아. 아 그게 있잖아. 또 한 번 웃기는 게 있지. 이제 내가 8월 달에 봉제 공장 다녀서 이제 일주일치 월급이 나왔는데 26만 원 나갔더라고. 이제 아는 동생 애가 그런 데 가지 하이마트. 하이마트 가서 하이마트. 하이마트에 가서 자기 밥솥을 산대.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가 보자. 그랬지. 그래 갔어. 그래 가니까 뭐 21만 원뭐 22만 원뭐 근데 그때는 뭐 밥솥 종류도 무슨 뭐 쿠친이고 쿠쿠고 뭐 이런 거 모르잖아. 뭐 세일한다고 막 뭐 몇 프로 세일 이렇게 붙였던 거 같아. 그래서 그냥 난 유심히 이제 보기만 하고 그래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안 샀어. 근데 얘는 그거 이제 사가지고 그 압력 밥솥을 들고 있잖아.
하이마트에서 이제 그 춘천에서 하이마트에서 홈플러스까지 가자면 네. 좀 꽤 가거든. 네, 네. 근데 둘이서 그거 들고 있지 홈플러스 갔어. 걸어갔어요? 어, 걸었어. 안녕 봤어. 걸어가가지고 이제 난 홈플러스 갔는데 무슨 뭐 보니까 거기는 세일이 아니고 막 비싸더라. 작을수록 더 비싸더라고. 어, 그래서 네. 근데 되게 이쁜 거야. 네. 보니까 30만원 하더라. 비싸다. 어. 넌 그냥 있지. 뭐 살까 말까 이래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 얘는 그거 들고 우리 둘이 이제 또 그 매대를 갔어. 그 이제 밥솥을 매장으로 어, 매장으로 갔는데 그 이제 그 매장 아줌마가 오더니 그 이게 지금 새로 나오는 있잖아 쿠쿠 밥솥이래. 그 쿠쿠가 뭔지도 모르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아 밥에서 어 밥솥에서 예 쿠쿠 하세요 이러면 이제 예. 노래가 나오고 예. 다 됐으면 뽀꾸 뽀꾸 이러면 나오고 아니 그래가지고 있지. 근데 웃기는 게 내 거는 되는데 갖 거는 안 되는 거야. 8인분짜리를 샀거든. 네. 사가지고 이제 다 포장을 뜯고 그리하고 이제 쌀 씻어서 앉혀가지고 전기 꼽아가지고 했는데 예. 뭐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있지. 뭐 설명이 길고 도대체 뭐 어디 뭐 시간에 아 밥을 할 수가 없어. 어디를 눌러야 되는데 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또 9층에 사는 애를 또 불러 내려왔어. 밥하게 난 몇 사람을 부르는 거야 지금. 내 말 들어봐. 그래가지고 야 한번 좀 해봐라 이랬지. 얘도 모르겠대. 모르겠다 하니까 어떡해. 아유 야 어떡하냐. 그래 저녁은 먹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 밥을 뭐 하고 네. 그래야 그 다음날 있잖아 이제 밥솥을 같이 사온 애 있잖아 네. 네. 걔한테 갔다 야 저기 밥이 안 된다 어떻게 눌러야 되지 그럼 어? 언니 나는 이거 해먹었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도 몰라? 어 자기는 자기 밥솥을 밥을 해먹었는데 있지. 야 진짜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능이 많고 이러면 그걸 모를까.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있잖아 밥 해먹기가 이렇게 힘든 줄 한국에 와서 알았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둘 다 또 책자를 펴 들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지. 계속 보다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도 언니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지 이게 왜 안 되지 뭐 네. 어느 순간에 압력 지사를 딱 눌렀는데 네. 쉭 돌아가대. 아, 그 밥이 된 거예요? 치사를 누르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거 안 돼가지고. 야 진짜 아유 밥하는 걸 아주 어렵게 배웠군요. 세상에. 참, 하룻밤 24시간 만에 밥을 해먹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 눈 감고도 밥하지. 그렇지. 북한에서 쌀밥 할 때 그 누룽지 붙으면 밥 그릇이 안 나오니까 우리 엄마는 딸랑밥에 먹였어요. 진짜 이제 쌀밥 어쩌다 해먹잖아요 이모. 그러게 되면은 밥을 이제 무쇠서 쓰다면 그 누룽지 붙으면 엄청 밥 그릇이 많이 붙지. 안 나오니까 물을 밑에다 깔고 쟁개비에다 쌀을 넣어서 밥을 그냥 쌀밥을 찌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그래서 그걸 딸랑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먹었는데 우리 엄마도 여기 와가지고 그 밥솥 우리 엄마 제일 좋은 게 밥솥이래. 지금도 거기서 버튼 하나 촥 눌러놓으면 밥이 되지. 근데 그게 기능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아니 무슨 밥솥으로 빵도 하는 게 있고 누룽지도 하고 밥솥으로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야쿠르트도 만들 수 있대 거기 밥솥에서. 요즘 네.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불 떼고 밥 해먹는 것보다 낫잖아 이모. 당연하지. 진짜 그 탈북민들 중에 정말 쌀에 대한 감탄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만큼 진짜 먹는 게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여기는 진짜 쌀로 막걸리 빼고 뭐 쌀로 술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 그렇지 그렇지. 북한에서는 쌀술이 진짜 있지. 깔끔하고 맛있거든. 식혜도 담아 먹지. 뭐 진짜 못한 게 없잖아. 쌀로. 우리 쌀은 밥만 해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모. 쌀로 또 빵도 하지 않아. 진짜 있잖아요. 그 쌀의 그 무궁무진함.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쌀을 안 먹어가지고 쌀이 남아나서 이렇게 맞아. 식단을 좀 바꿔서 하면 쌀을 소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 얼마나 이게 국가 국인가 봐요. 쌀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맨날 수령을 위하고 아유 저...
북한에는 사람도 뭐 먹는 거 여기는 벌레가 먹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벌레가 쌀을 먹고 있어요. 아유 진짜. 전 4년도 5년도 이때는 이제 뭐 말로는 호남 쌀이라 하더라고. 예, 예. 대한민국에서 보낸 쌀.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노란 지대에다가 대한적십자 이제 빨간 이제 그거 있잖아. 네, 펫이 달린 예. 이제 자루에다가 이제 40kg씩 예. 41kg씩 예. 넣었더라 쌀. 예. 그래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낸 거를 군인들한테 줬다고 이제 말로는 그래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부대에 들어간 쌀이 다시 이제 차에다가 2.5 트럭에다가 싣고 와서 쌀 시장에다 쫙 뿌려. 팔아먹지. 어. 군인들이. 군인들이 와서 있잖아. 이제. 근데 그때는 조금 제니가 군인이라고 행세는 안 하고 조금 사복을 입고 왔던 것 같아. 거기다 뭐 숨겨가지고 그래 했는데 팔았군요. 장마당에 나와가지고 군인들 먹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하지만 부대에 들어간 쌀이 다시 시장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먹겠어. 그러니까 그거 팔아갖고 또 뭐 한 거야 군인들은. 아, 그러니까 대가리들이 우대가리들이 다 자기 돈을 챙기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95년도부터 군인도 이제 배급을 잘 안 줬어. 군인 가족들. 군인 가족들. 우리가 어유거림 보릿고개잖아. 그렇죠. 국가에서 보장을 못 해주니까 수입 옥수수가 들어오는데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고산에 나가서 배급을 타와야 되는데 일주일 먹을 거 150kg가 들어와. 아, 150kg. 얘네를 그걸 150kg 가지고 어떻게 분담해서 먹여.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쌀을 쌀을 못 내고 옥수수 통 거 이제 그냥 끼니마다 이제 그 이제 출고해 주는 거야. 밥그릇이 절반씩 되게 한 끼 먹으라 주는 거야. 그러니 군인들이 아유. 키가 크겠어? 작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있지. 정말 가슴 아프긴 아픈데 뭐 근데 어떻게 우리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뭐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영세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라미 쌀 주잖아요. 저도 많이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렇게 한국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지원 혜택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쌀밥 한 그릇 먹기가 그냥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여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또 일이 새록새록 또 오르네. 맞아요. 네. 쌀에서 쌀을 골라먹는 대한민국. 여러분 참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오늘도 너무너무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쌀을 많이 먹으면 참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방이 생긴답니다. 이거 북한 사람이 들으면 이해하겠습니까? 예,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